진짜 뭐 우리 괴담 들을 때마다 항상 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한마는 여자 귀신이 아, 이거는 정말 참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옛날에 너무 오그란 일들이 너무 많았어. 가장 오래되고 아주 유명한 사연부터 하나 슥 풀어볼게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이 귀신 괴담 중에 고전 중에 최고봉 하면 아랑전이라고 여러분. 아랑전 들어. 단어는 좀 기억나시는. 뭐 아랑사또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옛날 드라마도 있었고. 예, 네,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이게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한 고을에서 새로 부임하는 이 원님들마다 변사체로 발견되는 일들이 속출합니다.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있었는데 웬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흐느끼는 겁니다. 이 아랑이가 원님에게 내일 날이 밝으면 아전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제가 나비가 돼서 범인 위에 앉을 테니까 그를 잡아 족치면 됩니다. 원님은 아전회의에서 그를 잡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신문을 당한 범인은 아랑을 묻은 곳을 실토를 했는데 원님은 아랑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이죠. 왜냐? 얼마나 우리 아랑의 한이 깊었는지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바로 이런 전설. 여기 옛날에 요 귀신 얘기 보면 이제 사실 진짜 뭐 사또 혹은 뭐 어떤 남자한테 나타나가지고 제 원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처녀 귀신들.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귀신이면은 약간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거기 매 꿈에 나타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그 복수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을 빌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옛날 이야기 속에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톤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후에 이 세상을 이끄는 이 주류가 된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네.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성 독자들이 워낙 많고 근데 옛날에 높은 사람들 다 남성이었잖아요. 네. 높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거 책 내용 좋은데 해야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톤이 점점 유행하면서 그게 좀 고착이 되고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억울한 게 충분히 우리 귀신 언니들이 혼자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쵸. 이렇게 약간 왜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된 게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이제 네. 남자들 이제 지금 같은 씨알도 안 먹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알아서 다 처리하죠. 자.